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새로 조직에 들어온 싸화라는 놈이 탕리창과 짱쥔을 둘 다 병원으로 보내버렸었는데, 만약 보통 사람이 그러했더라면 이 살아남지를 못했었겠는데, 싸화는 이상하게 웬나한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차량 두 대로 이동하여서 이 드디어 약속 장소에 척 도착을 하는데,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었고 이 거무칙칙한 밤길에는 15개의 차량들 전조등으로 확 비춰주는데, 하지만 에? 저것들 뭐야 저거? 고작 6명이 온 거야? 왜나 일당 확인한 주인은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네 뭐 부를 사람이 더 없는 게니? 아니면 지금 내를 무시하고 있는 거니? 왜 고작 요 6명인데? 에? 이 주인은 매우 광명정대하고 깔끔하게 노는 건달이었었으니 이러한 대가리 수가 안 맞는 싸움은 안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너희는 혹시 이 시간이 모자라서 사람을 못 부른 거라면 다음날에 날짜를 다시 잡고 다시 붙어도 된다. 그리고 또 만약에 말이다, 진짜로 부를 사람이 없으면 그냥 류팡지 10만 위엔을 내놓고 미안하다 요 네 글자만 얘기해도 되고, 내는 그렇게 이 무지막지하게 사경으로까지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. 네, 주인이 20명의 부하들은 다들 총기들을 갖고 있었으며, 이는 20자리 총기들과 이 6자리 총기들 싸움인데 상대가 되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, 외난이 뒤에서 한 놈이 앞으로 처음 나섰는데, 주인아 오랜만에 돼. 에? 주인이 그 희미한 불빛을 통하여 이 앞을 자세하게 보자. 으아, 이거는 그 악마 중의 악마 조후스인 게 아니겠습니까? 저 조후스 형님이 여길 어떻게? 주인인 이놈은 워낙에 발이 넓은 놈이었었으니 조후스와도 이 면목을 조금 알던 사이였다고 합니다. 야들아 야들아, 총기들 다 걷어라. 주인이 자신이 뒤에 부하들한테 이 소리를 지르자 20자리 총기들은 다들 걷어지는데, 주인아 그래도 내 이 조후스를 기억하는 애구나. 어? 그러자 주인이 그 경찰서 서장까지 귓바망이를 날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공손해지는데, 당연히 알죠. 초스 어르신이 가고 리정광 큰형님이 도망을 치고 이 바닥에 어르신이 누가 남았습니까? 여기 계시는 조후스 형님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러자 주인 뒤에 놈들도 다들 수근수근 거리는데, 와, 저놈이 그 전설이 조후스냐라고요. 네, 이번에 일 하나를 처리하러 왔다. 이분은 우리 조직이 강바즈 쪼웬난이다. 너희 그 10만 위엔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말이다, 어떻게 이 조후스의 맨즈로 이 일을 덮을 수 있겠냐? 그러자 예? 누가 누구의 강바즈라고요? 주인은 이 눈앞이 웬난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, 그 옛날 이 흑사회 대부 초스도 그렇게 들어라고 해도 무시하면서 안 들어가던 이 조후스가 요 새파란 어린놈이 밑으로 들어갔다고? 하지만 그래도 주인은 살짝 난처해하는데, 스가 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10만 위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우리도 이 우리 맨즈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웬난이 한마디 하는데, 맨즈? 얼어 죽은 맨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. 너 그러다가 죽는 거다 이놈아. 그러자 뭐? 니 지금 누구랑 그 쓰레기 같은 태도로 말하니? 에? 죽고 싶어? 주인 곁을 지키던 부하놈이 웬난한테 달려들면서 어깨를 툭툭 밀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쭈 이놈 봐라, 웬난이 허리 뒤춤으로 이 손이 가는데 말입니다,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사람들은 다들 조건반사로 살짝 웅크리는데, 근데 이건 대체 누가 쏜 총알이었을까요? 그 누구도 맞지 않았고 다들 멀쩡한데, 하지만 말입니다, 그 쪼웬난이 뒤에서 누구가 쓱 나서면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땅땅땅땅 하고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아까까지 쪼웬난을 이 툭툭 미치면서 하느냐 하던 이놈은 목에 총알이 관통되면서 펄펄 거리는데,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툭툭툭 하더니 아까 그놈 뒤에서 이 멀뚱멀뚱하게 서있던 다른 두 놈도 각각 총알이 맞아서 아프다고 나뒹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는 대체 누가 쏜 총알이었을까요? 이 총이 왠지 망가진 것 같다. 왜서 더 이상 안 쏴진다. 싸화가 앞에 나서서 이 놈들을 향해 계속해서 방아쇠를 차컹차컹 당겨보지만 총알은 이미 다 쏘고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사실은 이러했다는데 싸화는
차에서 내려서 야마한테서 권총을 다시 받고는 또 좋아서 죽는데, 근데 어라? 저쪽에서 누군가 꽥꽥 소리를 지르며 그 좌우에 나는 툭툭 밀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저놈이 감히 사화 형님을 밀쳐? 사화는 다짜고짜 땅 하고 총을 쐈는데 명중은 못한 거라고 합니다. 이 처음으로 쏘보는 권총인데 어디 그렇게 쉽게 명중이 되겠습니까? 하여 사화는 이 당당하게 가까이로 걸어가면서 연속해서 당당당당 하고 한탄창인 총알을 다 쏴댄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사화의 총질은 멈출 줄은 모르는데 이번에는 왕주잉잉을 조준하면서 악을 쓰고 방아쇠를 당겨대면서 쏴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저놈 뭐야 저거? 주잉 측의 놈들은 다들 입이 떡 벌어지는데 뭐야 쩌후스 하던 게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었구나. 이거 뭐 쩌후스도 아니고 어디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없는 부하놈이 이리도 살벌하냐고요. 그 뒤에서 누가 나 사화를 권총 한 자루 빌려달라. 사화가 저놈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야겠다. 사화가 글쎄 뒤에 외난을 보고 권총 한 자루를 더 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쓰거 내 졌습니다. 내 꿀캤습니다 쓰거. 다들 멈추십시오. 이러다 이 다 죽습니다. 쥐잉은 그 사화 이놈이 정신이 좀 이상한 놈이란 걸 눈치채고는 부랴부랴 두 손을 바짝 쳐드는데 그러다 외난 역시 이 사화를 말려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자 사화야 너 난 그 말을 잘 듣는다 했지. 어? 이제 그만해라. 여태서 야바도 아바 하는데 그 뜻인즉 너희놈 총에 탄알이 없으니까 이 못 쏘는 거라고. 이미 충분하게 멋있게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고요. 그제야 사화 이놈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그 쥐잉을 째려보면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쥐잉은 흐르는 땀을 막 닦아대는데 푸스 형님에 저희가 졌습니다.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. 한 번만 봐주세요. 그 난다긴다 하던 쥐잉은 저 푸스한테 굽신굽신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까 저 부하놈도 이렇게도 센데 만약 웬난이나 저 푸스가 손을 쓰면 어떻겠습니까? 아주 그냥 상상도 하기 싫겠는데 그러자 저 푸스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붙이고는 입을 여는데 우리네 강바즈 저 웬난이 너를 살려둬라고 해. 그래야 너가 사는 것 알았니? 외나나 어떡할까 이놈을? 죽여 말어. 그러자 외나는 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쓰거 그만합시다. 이쯤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다 저 죽은 놈과 이 부상을 입은 놈들을 너가 덮어야 되겠는데 어떻게요?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니? 그러다 주잉은 또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네 후스 형님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정계 쪽에는 바삭해서 이 일을 무조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자 주잉은 역시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든다. 자 이러자 그 10만 위에는 우리가 돌려줄게. 어떠야 외나나? 저 죽은 놈이 보상비 겸 돌려주지 뭐. 그러자 외나도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좋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시죠. 하지만 주잉이 또 연신 손을 막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닙니다 괜찮습니다. 저희를 그냥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. 이 쥐잉은 웬만한 놈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작납작 굳을 수 있는 것 또한 그 바닥에서 살면서 필요한 거겠죠. 하여 이 쥐잉은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면서 아직도 세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에 비하면 맨날 굽힐 줄도 모르고 융통성이 없이 자신이 벨대로 막 생활해왔던 쩌우엔나는 어떻게 되었죠? 결국 34세밖에 못 살다가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 다들 차량으로 향해 우르르 몰려가는데 하지만 어? 사화 어디 갔니? 사화 이놈은 아직도 그 놈들 앞에서 멍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주인 측의 놈들도 감히 다들 먼저 못 떠나고 그 사화의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데 사화야 뭐하니? 어? 가지 않고 그러자 사화는 지금 웬난 형님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. 웬난 형님이 잘 타라고 해야 이 사화는 탄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그래서 웬난은 답답해 나는데 차에 오르고 뭐고 하는 것까지 이 명령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 이놈아. 그냥 나를 따라다니며 누구를 찌르라면 찌르고 누구 쏘라고 하면 쏘면 되는 거야 알았나? 그렇군요. 이어 사화는 그 외난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서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. 이 둘은 전생에 어떠한 인연이었었길 이번 생에 이러한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? 결국에는 말입니다. 아까 목에서 이 총알 한 방이 관통되었던 그놈은 죽지를 않았었고 살아났다고 합니다. 다행히도
총알이 이 놈이 모가지에 대동맥을 건드리지 않아서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사화의 그 총질은 실력으로 쏜 거는 아니고 무턱대고 쏜 거였지만 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. 그 상대방들한테 겁은 제대로 주면서 이 목숨은 거두지 않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사건은 끝나는데 그 결과를 매우 궁금해하는 또 다른 한 놈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옌 총민이었다고 합니다. 왜 류상이야? 그 있잖아 그 혹시 그 누가 10만 위엔을 돌려달라고 찾아오지 않았대? 에? 그러자 류상은 어리둥절해 하는데 아 예예예 예. 왔었습니다. 근데 이거 어르신이 어떻게 아십니까? 그러자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고 그래 어떻게 됐니? 어? 그 쥐잉인지 뭔지 하는 눈마들이랑 어떻게 끝났니? 에? 쥐잉이요? 사실 저도 싸우는 현장에 안 가봐서 이 놈들 이름도 다 모르는데 어르신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? 그 놈들이 겁대가리가 없이 외난한테 전화와서 예의 없이 구니까 한바탕 붙었었습니다. 결국 놈들 중 세 명이 이 중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었다지 뭡니까? 그러자 어? 하하하하 잘했다 잘했어. 옌충민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의 말이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. 그 주인한테 대갈통을 얻어맞고서 찍소리도 못 냈는데 지금 얼마나 깨고소하겠습니까? 이어도 며칠 뒤 류수왕은 이 경찰서로 찾아가서는 왕누님들이랑 뜨개질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류수왕은 이 한 가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주인이 이곳 경찰서로 찾아와서 그 옌총민이 대가리를 깨부쉈다는 얘기를 말입니다. 이 옌총민이 그 주인한테 외난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보통 놈들이었다면 뭐 알아챌 수도 있겠는데 이 머리가 팩팩 잘 돌아가는 류수왕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? 그러자 류수왕은 혀를 끌끌 차는데 그야말로 지에도 사는 즉 남이 칼을 빌려서 이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계략이 아니겠습니까? 역시 그 시절의 경찰 놈들은 이 참으로 비겁하고 지독하기도 했었는데 이어도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외나는 그 사화를 데리고 병문 안을 가보는데 누구였을까요? 네 바로 그 사화한테 칼 다섯 방을 먹은 불쌍한 탕리창이 아니겠습니까? 이 병원 호시문을 발칵 열고 들어가니 탕리창 이놈은 덩그러니 너부러져서 그 천장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풀풀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누가 오랜만에 와보니 누가 병문 안 왔나? 하고 보는데 그 자신을 다섯 방이나 찔렀던 그놈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탕리창은 이 아픈 몸을 끙 하고 참고 일어나면서 베개 밑으로 손이 가는데 말입니다. 그 뒤에서 웬란이도 함께 따라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탕리창 이놈은 이 병원에서도 항상 베개 밑에다 권총을 숨겨두었다고 하는데 요번이야말로 이 시원하게 빼들어서 너 이놈 하면서 당당당당 하고 갈겨버려야 이 시원하겠는데 또 웬란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탕리창아 인사해라 얘는 사화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 조직에 합류하여서 이제부터는 다 같은 의형제다. 사화야 어서 탕리창 형님이라고 불러라. 그러자 사화는 저놈이 나 사화를 욕했었다. 저놈은 나쁜 놈이다. 사화 이놈은 그 탕리창을 째려보고 있는데 흡사 웬난이 아니면 당장에서라도 달려가서 더 쑤셔줄 듯 싶은데 하지만 어쩌겠습니까? 사화가 제일 숭배하고 이 제일 따르고 싶어하는 웬난이가 한 얘기인데 들어야겠죠. 자, 장거 하지만 탕리창도 납득이 되지 않아 하는데 왜 나나?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라니? 저놈이 나한테 칼을 먹였는데 어떻게? 그러자 왜 나는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화는 참으로 불쌍한 애다.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도 세 명이나 쏴눕히고 웬만큼 강력한 놈이 아니지. 그러니 너가 맞은 거는 그냥 나를 대신해서 맞았다 생각해라. 내 돈 10만 위에는 또 따로 너한테 챙겨줄게. 10만 위에 이 돈을 준다 하니까 참기는 참아야 하겠는데 말입니다. 그래도 이 당리창은 속이 깨름급직한데 저번에는 아바아바아바 하는 벙어리 놈이 자신을 세 번 찌르고 조직에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또 바보가 들어오다니. 근데 이 바보라 놈은 벙어리보다도 더 지독하게 자신을 다섯 번이나 찌르고 조직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뭐 천하의 당리창이 동네북이라도 된답니까? 당리창 이놈은 말입니다. 비록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돈만 따지는 놈 같아 보이지만 의리를 칼같이 지키는 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당리창의 성격이 다 나옵니다.
그러면 이 짱쥔은 어떠했을까요? 왜 나는 당리창한테는 10만 위엔을 주면서 그 짱쥔한테는 일전 한 푼도 안 줬다고 합니다. 짱쥔아, 니놈은 저 사화의 스승이잖아. 어? 너가 쟤한테 뭐 권총을 어떻게 쓰는 거라고 배워줬다며. 아니 그럼 됐지 뭐. 그러다 짱쥔은 매우 억울해하는데 되게 뭐가 돼 이놈아. 어? 그럼 내가 내 방식대로 돈을 벌어도 너 뭐라고 하지 말라? 네, 그러면 이 짱쥔이 방식이란 게 뭘까요? 왜냐면 이놈들이 이 달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잖아. 그러자 요 야비한 짱쥔은 그 사화를 살살 얼려서 돈을 계속해서 빼냈다고 하는데, 사화야, 이 형님이 담배 떨어졌다. 가서 중화담배 몇 보름만 좀 사와라. 만약 사화가 싫다고 하면, 아이고야, 내 전에 어떤 놈한테 이 총을 한번 맞은 게 또 아파나네. 아이고야, 나 죽네 하고 때를 썼다고 합니다. 이렇게 외나 일당들 중에는 당리창 짱쥔 야바를 이어서 또 이 한 명이 아쉬울 게 없이 그냥 마구마구 살판치는 사화가 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다음 회에 또 짜지.